안녕하세요. 클라라 카라칸 칸 송스엑스폰의 송우입니다. 송. 앞치마을맴은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요리 좀 사실 해주세요. 제가 요리 굉장히 못해요. 그런데 나는 진짜 잘한다고 아니 그러고 근데 얘기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뭐 제목에서 썸네일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이게 걸레냐고. 걸레 아니죠. 정말 좋아요. 네. 필요한 것들 좀 소개도 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도 해드렸어요. 공동구매도 연결해드리고. 그렇죠. 제품이 항상 많은데 새로 나오고 또좀더 훨씬 또 사용할 때 좋다는 거죠. 그중에 좋았던 게 저희가 제품 좋았던 게 있다면 리드 소생기. 아, 리드 소생기 일명 좋죠. 일본 분들은 야스리라고 하는 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없는 줄 알고 지금 하시는데 추가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이제 곧 자. 들어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노이야키죠.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인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거기서 근데 너무 괜찮아서 들고 왔어요. 약점 보시면 뭐그 정도 흔하지 않는데 뭐 일반적인 한번 선생님 잡아주시면 이것이 걸레임 하고 글씨 썼던 요 부분인데 예쁘죠. 이게 또 위아래가 있네요. 이렇게 이쪽에 이 재료가요. 화면에 보이세요? 굉장히 좋아요. 다른 거보다 극세사야 뭐 흔한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맞아요. 이렇게. 초극세사인 것 같아요. 이 장점이 뭐냐면 어수선한다고. 자, 이런 뭐 실버넷 같은 거 닦을 때도 많이 긁혀요. 사실은 은색넷 같은 게 실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처럼 땀이 없으신 분은 괜찮은데 땀이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악기를 이걸로 잡고 그런 다음에 닦을 수 있다라는 노크도 장점이 있다는 거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서 예, 선생님은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걸 잡을 때 걱정이 돼요. 땀이 많으니까 항상 이렇게 잡을 때 잡고 나서 닦고 또 닦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닦아주면 훨씬 더 좋다는 뭐 거죠. 걸레 하나까지도 소개하냐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그맨 제가 아는 선생님, 후배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개그맨들도 네. 있고 친구도 있는데 개그맨들 하는 얘기가 어떤 재료 하나 가지고도 웃길 줄 알아야 된대. 왜 이게 들리냐면 유튜브 보신 분 중에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아, 선생님 사석에서 재밌는데 유튜브상에 안 재미없대요. 그래서 오늘 연구해봤어요. 걸레가 전부 웃겨볼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웃겨보겠습니다. 걸레 팔아 웃길 순 없고. 이건 뭐 판다기보다 소개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괜찮아서. 근데 이제 좋으면 공동구매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색상도 예뻐요. 이게 네. 무슨 색일까요, 선생님? 아, 코코아색? 코코아색. 맞아요. 코코아색. 아, 아주 근데 예뻐요. 사실 이거는 또 어떨 때 쓰이냐면 추울 때 덮는 덮개가 아니고 아, 맞다. 여성분들이 맞아. 조금 치마가 짧거나 좀 맞아. 불편할 때 얘를 덮어놓고 그 위에 맞아, 맞아. 이제 닦기도 하고 그럴 때 치마 위에다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장. 앞가리개. 치마 연장을 선으로 덮는 가리개로 쓰셔도 좋다는데 따뜻하게 질이 좋아서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하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제작하신 분이 이쪽 어떤 천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는 예,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세탁을 해도 맞아요. 이 융의 이 느낌이 안 사라진다고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좀 저렴한 것들은요 빨고 나면 거칠어지죠 질감이. 그쵸? 그래서 악기에 긁히는데 이건 그쵸? 악기에 흠집도 덜 내고 그리고 이렇게 실버 악기 선생님도 닦고 계시지만 실버넥 같은 경우에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별거 별거 다 설명하네.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는 보다가 이거다 싶은 제품이었어요. 선생님 또 친구 아니에요. 선물도 하셨죠? 네, 아니에요. 별거 별거 다 소개해 드리려고. 네, 다 소개하고. 걸레가 저거 웃겨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친구한테 선물로 했어요. 친구가 이제 플루트 플루트. 하는 친구가 있어서 선물했는데 좋다고. 왜냐면 플루트 이렇게 길잖아요. 긴 플루트를 매번 잡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닦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 좋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걸레냐고 할 정도로 걸레란 표현이 참 애매해요.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는 뭘 닦는 걸다 스위퍼라고 불러요. 스위퍼. 왠지 모르겠어요. 왜요? 스위퍼 그냥 그렇게 불러왔어요. 우리는 색소폰에 닦는 수압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다 걸레라고 불러요. 걸레가 아니라 넥을 닦아서 하는 걸넥 수압. 그다음에 바디 닦는 걸 바디 수압. 있다면 이런 것도 수압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이제
마땅히 부른 말이 없어서 이걸 걸레로 부른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악기 위에 이렇게 딱 덮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죠. 야,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초극세사기 때문에 악기를 닦았을 때 흠집이 안 나서 좋다는 거. 두 번째는 여성분들 혹시 연습이나 레슨 받을 때 합주할 때 치마가 너무 짧아서 걱정되신다면 가볍게 덮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악기 위에다가 덮어놓으면 습도 조절도 적정하게 되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데요. 정말 저는 이렇게 좋은 재질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비춰드릴게요. 보이세요? 그렇죠. 이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위퍼, 걸레, 그 다음에 수압. 알려드렸어요. 네. 이런 건 다 이제 적입니다. 다 편집합니다. 제가 치마를 메고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알려드렸고 송인권의 섹스폰 세상 블로그 통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뭐 혹시 또 날이 더워서 차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햇볕 가리개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차에다 정말 이렇게 딱 걸어서 절대로 그런 거 아이들 있는 집들은 그렇죠. 예. 자, 그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늘었고 뭐 뷰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네. 섹스폰에 관한 모든 것들 그 다음 섹스폰의 재밌는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은 한 번만. 아 맞아요. 좋아요는 매번. 네. 모든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섹스폰 하시는 게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클라라 아카 송 섹스폰의 송인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